와, 앨범 좋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팬분들이 듣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호야 씨 경험이 녹아든 곡이라고 하던데 어떤 경험을 넣으신 거예요? 이별이죠, 이별. 저는 근데 예. 가사 쓸 때마다 네. 그냥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겪었던 일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 그래야지 더 노래에 더 진정성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멤버들한테 이렇게 곡도 많이 들려주고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네. 처음 작곡 시작했을 때는 조금만 써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들려주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잘 안 들려주게 돼요. 아 왜요? 뭔가 완벽하게 다 완성하고 네. 들려줘야지 뭔가 저도 자신감 있고 애매하게 완벽하지 않은데 들려줬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하. 별로야라고 말하면 멤버들이 별로야라고 많이 얘기했구나. 상처 많이 받아 너무. 성종 씨 네. 노래 이렇게 들어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네.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데이란 곡은 형이 들려주진 않았었는데 네. 나오고 나서 이제 형이 작곡이랑 작사에 참여했다는 걸 듣고 나서 네. 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네. 정말 잘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네, 많은 경험. 네, 사랑 가사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네. 네. 동훈 씨가 제일 많잖아요. 아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윤 씨는 곡 이렇게 들어보고 뭐라고 해줬어요? 저는 사실 네. 원데이를 솔직히 말하면 활동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성윤 씨가 작곡했다는 거를. 아, 그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멤버들한테 멤버들 처음 알게 된 게 네. 저희 콘서트에서 이 곡을 선공개했거든요. 그쵸, 콘서트 아~ 하는 중간 멘트 때 제가 말했어요. 아 진짜? 네, 곡 소개할 때. 맞아요. 유현 씨도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네. 가이드가 호야 씨 목소리로 온 거예요. 네. 누가 봐도 호야 씨가 쓴 뭔가 그 노래가 이게 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저는 근데 그 노래 처음 듣고 나서 벌써 알았어요. 아 호야 씨 심지어 회사도 몰랐어요. 진짜? 사장님도 몰랐어요. 이야 대단한 친구네. 그걸 속이고 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다니. 저희도 팬분들하고 같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지금 녹색창 실시간 검색어 8위에 인피니티가 올라가 있는데 약해 약해 8위 뭐야. 1위. 1위 갑시다. 1위 1위 한번 1위. 보여주십시오. 예, 예, 예. 자 계속해서 5번 트랙이네요. 네. 트룰럽. 트룰럽. 네. 요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 곡은 정말 여성분들이 네. 특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남자의 진짜 사랑을 좀 표현한 곡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긴 해요. 진짜 사랑이란 남자 진짜 사랑이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사랑을 깊게는 못 해봤는데 네네. 나중에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이런 느낌 해보긴 했군요. 네, 어렸을 때 해보긴 했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엄청 깊진 않았으니까 아~ 네, 지금은 또 틀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게 된다면 네. 이런 가사가 떠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한번 이 곡은 다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인피니티의 트룰러 네.